to the right is a zoo. Straight ahead is an amusement park. Or maybe shopping? Do you know Seattle well? Of course. 언제나 고독함에 가득 차 있던 그녀에게 훈은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애나는 그런 훈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게 되죠. 결국 숨겨왔던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그녀. 쓸쓸한 애나의 눈이 마음에 걸렸던 훈은 장례식장까지 직접 찾아오고 애나는 그런 그의 방문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교도소로 돌아가는 날 Hello. 또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는 이 남자 I'm sorry. My mistake. I thought you were someone else.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듯 장난치며 교도소로 돌아가는 그녀를 위로합니다. I like your smile. 어느새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간 두 사람. Why'd you ask me for money? You are saying yes. 쓸쓸하고 공허한 도시에서 I'll see you here when you get out. 이들에게 허락된 3일간의 시간. 영화 만주입니다. 웹툰의 선두주자 강풀, 그의 순정만화 시리즈 중 가장 찬사를 받았던 작품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무려 36년 만에 재회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아닌 남자이고 싶다는 두 분, 이순재, 송재호 씨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맨틱 가이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송재호 씨, 이순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선생님을 이렇게 뵈시다니 참 영광입니다. 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제가 홍삼 드링크를 저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네. 중간중간에 드시든지 아니면 뭐 드시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예. 두 분이 저 영화 이렇게 같이 하신 게 오랜만 아닌가요? 오래간만이 아니라 처음이에요. 영화는 처음 봤잖아요. 아유, 이제 잊으셨나 본데요. 처음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시내로 가시거든 같이 갑시다. 당시가 좀 기억나시나요? 이게 영재 전성 시대 난리였죠. 그 마지막 촬영 원래 그 역할 내가 안 하려고 도망대기다가 할 수 없이 강제로 붙들려 나가서 지금 바로 여의도 그 저 가장 큰 길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찍은 영화입니다. 아, 거기가 거기였군요. 어떠세요? 지금 오랜만에 보시니까. 오, 그런 장면이 설나는 지금 처음 보는. 처음 보신 거예요? 영화를? 아이고. 그래도 형님 저 영화 49만 5천 들었다고. 그 당시에 49만 명이 들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8, 900만? 매일같이 우유를 배달하던 만석과 같은 시간 파지를 수거하던 송 씨. 이봐. 어디 다친 데 없어? 네. 아, 다친 데면 사람이 묵고 있잖아. 쥐가 먹었나? 아, 크게 말하라니까. 없으니까 가던 길 가세요. 모두들 잠든 새벽, 그렇게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뭐냐, 오토바이 한 번씩 갈 줄 몰라, 이게. 별다를 것 없이 갈 길을 가지요. 하지만 다음 날, 역시 같은 자리에서 송 씨를 마주친 만석. 왠지 그는 눈 쌓인 언덕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지나쳐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날은 쉬지 뭐하러 나왔어? 저 가지고 주워 가지고 몇 분이나 된다고. 독거 노인으로 보이는 그녀의 처지가 딱해 보였는지 만석은 묵묵히 미끄러운 언덕길에 리어커를 끌어주고 수고해. 운전 조심하세요. 아, 임자나 조심해서 다녀.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나자빠진 만석. 아유, 나 괜찮아. 그냥 올까? 아우, 쪽팔렸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 한켠에 자그마한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 걸린 아내 순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군봉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요가하자 볼일 바래. 언젠가 자신의 얼굴도 못 알아볼지 모르는 아내지만 그는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꼭이 뭐래. 잠들기 전까지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는 군봉.
그런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던 그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생전 안턴 지각을 하게 생긴 둔봉. 하지만 더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픈 아내를 위해 바깥에서 대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던 것. 불현듯 생각난 그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송 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며 염치없는 부탁을 하죠. 헌데 어째 불안합니다. 안에 누구 없어요? 여보세요. 대문 활짝 열리가 있다고요. 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순재 선생님께서 여기서 까도남으로 나오신다고. 까도남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요즘 하도 말을 줄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게 마련이고 새로운 용어 선택이 되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한 10년에 사업을 했고 새로운 젊은 세대의 영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중은 이걸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표준을 구사해야 되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아, 예, 예. 우리 까도남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 되게 이제 혼나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에 그 까칠한 도시 남자라고 그 인물은 까칠한 인물이보다는 네. 좀 툭툭거리는 인물이에요. 아. 좀 투박하면서도 같은 표현도 네. 보통 어 자네 어디 나 이런 아. 인물. 또 애들 보다 야 자, 이거 와. 이제 어 그 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오히려 속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인물들. 그렇죠, 그렇죠. 내복 차림으로 놀이터에 앉아 있던 순이. 야, 방 안에서 신발 좀 벗고 다녀라. 때마침 만석에게 말을 거는데 아이, 정신 나간 노인네구만. 아이고. 아, 더럽게 왜 흙을 파먹어? 맛있었어. 완전히 나사가 빠졌구만. 빠졌어. 결국 말 상대가 돼버린 만석. 약수터 시베리아 갔다 오다가 정신 빠진 할망구한테 못 들려가지고 지금 옷 벗기고 신발 빼고 얼어 돼지고 있다. 됐냐? 그런데 이 영감이 정신줄로 왔어 아주. 시베리아로 어떻게 갔다 오냐. 정신 조금 돌아온 거야? 시베리아 알아? 잘 알지. 105번 타고 마을버스 두코스 가면 되잖아. 아이 환장하겠네. 이거 환장하겠네. 일단 순이의 집부터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한 만석. 오토바이 뒤에 그녀를 태우고 온 동네를 빙빙 돌기 시작하자 집안에만 갇혀있던 그녀는 아이처럼 해맑게 좋아합니다. 뭐가 좋다고 웃고 있다리야 있다리. 난 힘들어 돼지가는데. 만석의 포스에도 절대 기죽지 않는 그녀. 왜? 아이씨 입만 열면 욕하고 있다리야. 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던 중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지요. 아, 어머. 아이고 왜 이래? 왜 또 여보야? 또 뭘 또? 또 또? 아, 싼다. 아유 이런 환장하네. 싸워. 안돼 참아 조금만 참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당황한 만석. 일단 근처 공원 화장실로 그녀를 데려가긴 했는데 그 여자 화장실 앞에서 고함 지르는 거야 그런 거. 너도 흑살 먹는 거 아니지? 그거 진짜 아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이때 송 씨가 그를 알아봅니다. 야야, 너야 내 양산 주고 가 이 도둑놈아. 이씨. 순간 그녀가 군봉의 아내라는 걸 직감한 송 씨.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애간장만 바삭바삭 태웠을 군봉이 이 소식을 듣고 잽싸게 달려오지요. 괜찮아. 보자. 아, 춥나? 돌아갈 품이 있는 그들 부부의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송씨. 참아라 고맙습니다. 저렇게 늙고 싶었는데. 가는 뒷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까마득 그 후배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요. 왕년에 두 분의 연애 스타일이 어땠을까? 조금 말기했어요. 오! 영화 찍어도 조폭 영화 뭐 이런 것만 했어요. 어. 네. 예. 전쟁 영화. 저도 좀 힘든 면을 기대고 싶고 이런 저 인자하신 그 인상이신데. 아, 우리 젊었을 때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 그 뭐 연애 스타일은 어떠셨어요? 뭐 연애 같은 거는 생각 안 했어요. 아예 일반. 예, 예. 조금은 그런 부분은 좀 소심했어. 왜냐면 소심한 게 뭐냐면 이 마음에 들어도 가만히 있어. 저걸 내가 프로포즈나 그 이러면 개망신 아닌가. 뭐 여학생을 하나 소개했는데 다른 대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약속이 돼서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지금이 중앙극장이요. 예예.
눈이 펄펄 나려는 거야. 근데 그 인연이 안 되는 게 묘하게 그 영화 좀 길어요. 네. 그 가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어? 배가 아프고. 뭘 잘못 드셨군요. 어. 네. 그래가지고 죽겠어 급한 거야. 끝나자마자 아니 내가 저 급한 약속이 있으니까 좀 가야겠다고. 그걸로 해줬다고. 아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 되지. 그걸. 화장실 그거 잠깐이면 안 되지. 저 돌체다방까지 가야 되는데. 돌체다방까지. 그렇지. 돌체다방까지 갔다 오려면은 그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 상했지 그냥. 아, 저도 약속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우리 때는 네. 네. 그런 사람들 덜어 있었어. 어쩔 수 없이 네.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책임지는 바람에. 그때 책임져가 유행이에요. 들으셨군요. 뭐 이렇게 살짝 어떤 책임져. 아, 뭘 하면은 책임져. 어떤 선을 살짝 넘으면 일단 네. 책임질. 아, 살짝 그렇죠. 넘으면. 예. 책임져야 돼요. 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요즘처럼 보안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안 조치가? 옛날엔 그게 예, 없어.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저기 저 약국에 가서 저 아저씨 말아주세요. 아, 예. 선생님 저, 저희가 온 가족을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동 순재가 다 떠올라서 예. 예. 난데없이 송 씨와 동사무소에 들른 만석.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평생 송 씨로 불리던 그녀에게 이름을 선물해 주려는 것. 이뿐이야. 네? 이쁜이요? 이면 왜 말길 못 알아들어? 송이쁜 저거. 그렇게 그는 하나 둘씩 그녀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죠. 이런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챈 손녀. 할아버지, 송씨 할머니 좋아하시죠? 뭐? 이쁜이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느꼈단 말이야? 네. 이쁜이 느낌도 그럴까? 당연하죠. 그 말에 괜히 부끄러워지는 만석. 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을 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뚝뚝한 그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늘 기적을 만드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바로 송 씨, 아니 송이쁜의 생일날. 사랑하는 송이쁜이. 미친놈의 가사군네. 이거 받아. 용기를 내 준비한 선물을 건네고 드디어 그녀에게 고백할 차례. 예, 그대를. 과연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해보신 역할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이런 역할은 좀 욕심이 난다. 꼭 해보고 싶다는 게 있으신지 혹시나. 나는 하나 있어요. 송지호 씨. 예, 예. 그 노인과 바다. 앤소니 피니아 노인과 바다. 거기에 앤소니 그 나무의 해밍웨이. 예. 연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